안녕하십니까.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입니다. 평촌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인 1992년 12월 29일 날 지정된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가 2021년 5월 28일 안양시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원고 9명을 구성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 용도 폐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개인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되 주장하는 내용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수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지금 수원 고등법원에서 본안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는 왜 민간 개발업자의 주민 제안을 거부하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의 개발 사업을 무능한 회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주식회사 천산산업개발이고 다른 한 곳은 주식회사 아르체입니다. 천산산업개발은 2016년 1월 또는 2월경에 안양시에 문을 합니다.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매입한 후에 여기에 상가 및 문화 클러스터 시설을 개발할 경우에 안양시가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산산업개발이 안양시에 공문으로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그러자 안양시가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요. 동부지는, 즉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 바로 옆에 있는 그 5,500평 자동차 정류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동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국토회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위 얘기하면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죠. 시행령 제42조의 이 제2항에 따라서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협의를 거쳐서 환원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마 천산산업개발에서 그 부지를 개발을 했을 경우에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안양시가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서 환원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 제한을 할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민감한 사항을, 그렇게 반대민원을 얘기하는 거죠. 민감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업지역의 기능에 맞는 건축물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 입지가 필요하며, 부지의 특성상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립은 공감대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천산산업개발이 주민 제안으로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여기에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설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양 씨가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 왜 어렵느냐?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인근 지역의 민원 때문이고 또한 가지는 이 부지의 특성상 바로 옆에 제1 도시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그 소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 자세한 내용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산산업 개발에서 주민 제한을 통해서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그 용도를 폐지하고 거기에 상가 및 문화 클러스터 시설을 개발할 경우에 안양시에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양시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거기 보시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부딪힐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지의 특성상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많아서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립하는 것은 공감대가 미흡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습니다. 이런 취지로 천산산업개발에 답변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부한 거지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2016년 2월 6일이니까 어느 시기냐면 제6기 민선 시장인 이필윤 시장이 재직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때 안양시의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2016년 2월 6일이죠. 이때가. 그리고 2016년 같은 해죠. 12월 1일 날 주식회사 아르체라는 회사가 또 묻습니다. 안양시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기 위한 위반 제한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판매 시설, 근린 생활 시설, 업무 시설, 오피스텔이죠. 그리고 호텔, 관람 집회 복합 시설 이런 것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민 제한을 했을 때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거죠. 그러면서 위반 제한 요청 조건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선매수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즉 폐지할 수 있는 폐지할 수 있는 제한이 가능한지 이 조건으로 묻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허용 용종들도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용종률이 150%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허용 용도의 완화에 따른 종전 종후 차액을 안양시에 기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즉 다시 얘기하면 위반 제한 조건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용도 표해지를 하고 용적률이 올라가면 토지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법으로 그것까지 조건을 달아서 안양시에 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아르체는 2016년 12월 1일 날 질의를 했죠. 그러자 이제 2016년 12월 16일 날 안양시가 답변을 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하죠. 이때도 민선 6기 이필윤 시장이 재직할 당시입니다.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동부지는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즉 다시 얘기하면 자동차 정류지랑 묶여 있다 이런 뜻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로서 허용 용도 완화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 제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에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즉 뭐냐면 2016년 12월 1일 날 주식회사 아르체가 안양시에 대해서 묻는 거죠. 묻는 내용은 첫 번째,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 토지가치 증가분은 시에다 기부채납할 테니까,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고 묻습니다. 이런 사업이란 거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텔 관련 집회 복합시설 건축,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안양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제한이 있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뭐꼭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아르체는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천산산업개발하고 주식회사 아르체가 안양시에 주민 제한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양시가 하는 겁니다. 이때 안양시의 답변은 민선 6기 이필훈 시장 때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천산산업개발의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어떻게 답변했죠? 상가 및 문화 클러스터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양시는 반대 민원이 많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제1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너무 가까워서 소음이 많다. 그래서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걸리면 공감대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한 거죠. 천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답변한 겁니다. 즉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립이 어렵다고 답변한 거죠. 그에 비해서 주식회사 아르체가 12월 달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얘기는 묻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묻는 내용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호텔 관람 집회 복합시설 이런 걸할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안양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제한이 있게 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천산산업개발과 주식회사 아르체의 주민 제한에 따른 개발을 주민 제한에 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 가능성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는 좀 어렵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이렇게 천산산업개발과 아르체의 주민 제안을 왜 거부했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주민 제안을 거부했느냐? 이게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면 천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너무 가까워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체에 대해서는 검토는 가능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민선 7기 안양시장이 되고 나서 최대우 시장은 이런 안양시의 답변과는 전혀 관련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을 용도 폐지하고 거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의견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은 어렵다고, 이필은 시장 때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최대우 시장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안양시에서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